저는 제59회차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파트에 응시를 해서 총점 94점을 받게 되어서 1급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완전 역사 문맹인 상태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좀 나이가 많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만점은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좋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적인 내용을 담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한능검은 20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기본과 심화 이렇게 두 가지로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 심화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3급, 70점 이상이 2급, 80점 이상만 받으면 1급이라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80점이냐 100점이냐 표면상의 차이는 없이 전부 다 1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험 문항은 전체 50개의 50문항이 나오고 100% 객관식입니다. 100점은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시험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선사시대 문제가 나와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런 문제는 이제 공부를 조금만 하면 거의 전 국민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점짜리, 보편적으로 문화재 사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문화재 문제랑 지형 문제가 1점으로 많이 이제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형 문제 1점짜리 하나 틀렸고요. 그 진짜 상식적인 거였는데 틀렸어요. 2점짜리, 그리고 3점짜리, 각각 하나씩 골고루 다 틀려가지고, 3개 틀려서 지금 94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80분인데, 제가 처음에 개념 정리가 잘안된 상태에서 처음 모의고사를 한번 봤을 때, 진짜 모든 문제 거의 저한테 어렵게 다가와. 그 시험마저도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봤던 실제 시험장에서는 10시 20분에 시험이 시작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10시 50분에 다 이제 문제를 풀게 되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두 사이클 더 반복하면서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보고, 그리고 OMR까지 천천히 작성을 해서 이 한능검 시험이 여러분들께서 시간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처음에 3주 플랜을 짜서 시작을 했어요. 1주차, 2주차까지는 개념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마지막 1주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자. 그게 큰틀첫 플랜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데 한능검 검색하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게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 자료랑 영상들이에요. 왜 그렇게 인기가 있으신가 하면 강의 자체도 엄청나게 고퀄, 당연히 고퀄인데, 그 선생님의 그 고퀄의 강의가 몽땅 다 4버전으로 유튜브에 무료로 다 업로드가 되어져 있으니 누가 그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첫 시작은 이제 최태성 선생님과 같이 시작했고, 학생분들 이제 당연히 유튜브에 40강이 있는데, 이 교재가 필요합니다. 3권, 학원 이렇게 두 권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권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제 강의가 전체 40강이 업로드가 되어져 있는데, 저는 두 사이클을 돌렸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2배속으로 들었어요. 진짜 되게 하고 예, 이쁨상이고요. 빨리 그냥 흐름만 파악한다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교재에 보면은 판서 내용을 선생님께서 그대로 이제 강의할 때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중간에 이제 띄어져 있는 그 별표 부분만 조금 채우고 넘어갔었고, 뒤에 뭐 낯선 용어 자료 보기, 한국사를 보다 이 부분 당연히 안 읽었고, 뒤에 문제 푸는 거안 했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다음에 별별 채우기, 별 채우기 부분이 있어요. 별 채우기 부분이 있는데, 처음 강의 들을 때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역시나 흐름만 파악하면 되겠지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재밌으신 게,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이걸 잡을 수도 있는데, 강의하시다가 자꾸만 위에 옷을 팍팍팍 잡아 당기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큐트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저는 너무 오랜만에 학생의 입장이 되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그 신라시대 여러분 공부하다 보시면 민정무서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아내분 성함이 민정인가 봐요. 그 모시고 계신 분의 성함이 그래서 강의하시다가 그 민정문서의 민정을 공손하게 발음을 해야 한다며, 민정 굉장히 그냥 이 사람은 되게 사람 자체가 되게 좋은 선생님. 두 번째 이제 두 사이클 돌릴 때는 2배속이 아니라 1.75배속으로 조금 다소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낮춰가지고 들으면서 파서 더 심도 깊게 이제 좀 정확하게 더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수업 듣고 뒤에 자료 읽고 문제 풀고 그때 별별 채우기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이거를 연습장에다가 풀고 틀린 부분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필로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제가 이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두 번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체 두 사이클 돌렸어요. 그리고 선생님 교재 맨 뒤에 보면은 기출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준비는 안 된 상태인 것 같으나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지금 강의를 두 번 돌렸는데 그래서 50문항을 쭉 한번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았게요. 좋지 않죠. 그때가 6월 1일이었는데 6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턱걸이 이제 3급이 나온 거죠. 저는 이 60이라는 이 숫자가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문제는 풀면서 저한테 그냥 쉬운 문제가 없었어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면서 이게 푸는 데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채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점수 나오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 하나도 없죠. 저의 찐 점수는 진짜 한 20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약간 좀 충격을 먹었는데 지금 시험이 6월 11일이니까 열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가 했던 행위들을 그냥 정말 영화 보듯이 그냥 강의를 웅웅 하고 보고 있었던 걸 좀 후회가 되면서 어떡하지? 라고 했는 생각을 해봤는데 선서시대부터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까지 쭉 다시 기본기를 다 다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결심을 했죠. 오늘부터 모의고사 하나를 풀고 그 모의고사를 진짜 완전 그 50문항 완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 문제풀이 플러스 기본기를 같이 챙기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기출모의고사 문제는 공식 웹페이지에 최근 15개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교재도 따로 있고 인터넷에서도 진짜 찾기 쉬워요. 해설집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47회 모의고사를 풀었어. 그러면 그냥 구글에 수능검 47회 해설지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일일이 다운로드 받고 프린트 학습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이 문제를 풀고 이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 해설지들은 인터넷에 있는 해설지들은 빈약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설지를 읽으면서도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이런 해설이 맞나?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키워드 막 하나하나 검색을 내가 다시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씨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음날 바로 선생님의 기출 문제집을 샀어요. 보통 학생분들께서 기본서 두 권에 이 기출 문제를 푸는데 저는 이제 이 기출은 안 사고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내 책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500제니까 10회분이 들어가 있고요. 와 진짜 인터넷 거 보다가 진짜 선생님이 지금 교재를 보는데 진짜 이 교재의 우수한 진짜 퀄리티 진짜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각각 선지마다 해설도 있고 밑에 이런 선지들도 기출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의 5일간의 학습 루틴은 일단 공부를 시작한다 하면은 선생님 기본서에 보면은 이런 연대표가 있어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거 한 장 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일제강점기 개항기 일제강점기부터 현대 노무현 정부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쭉 있는 연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도 큰 틀로 다시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이 두 장을 일단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가지고 모의고사 1회 풀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선생님 해설지 보면서 맞았거나 틀렸거나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하고 모든 선지를 다 분석했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한능검의 이 선지들은 그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은 아니었을지라도 전부 다 팩트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7번 문제를 틀렸잖아요.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완성하였다가 있는데 답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 당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세운 거는 고려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고구려 맞고 당 침입 대비한 거 맞고 천리장성 완성한 거 맞아요. 모든 선지에 새롭게 얻을 수 있는 팩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도 모든 문제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다 꼼꼼하게 분석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해설지보다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신간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러면 또 인터넷에 신간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때 좋은 게 나무위키 자료 진짜 꼼꼼하게 해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하면서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을 알게 됐어요.
다른 이제 사이트는 너무 전문적이라 가지고 한자 막 뒤섞여져 있고 막 읽기 싫은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거는 적절하게 한자 들어가 있고 그냥 읽기 되게 편하고 그 시대랑 그 시대의 왕이랑 딱딱딱 나와 있어 가지고 활용하기 좋았고요. 우리 미미 강어 설민서 선생님 강의도 듣고 미미 강어 그 이제 뭐 공무원 시험 그 황현빈 선생님 좀 유명하신 것 같아요. 뭐 강동 6주 돌려줘. 황현빈 선생님 강의도 듣고 은동진 선생님이라고 애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막 너무 재밌게 좀 약간 다른 이제 그 결이긴 한데 화려하잖아요. 너무 재밌게 그냥 그 클립들이 있죠. 진짜 수업을 들었던 건 아니고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그 무료 클립들을 보면서 진짜 재밌게 공부를 했고 느꼈죠. 진짜 세상에는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너무 똑똑해. 난 맨사야. 그러면 막 기억을 많이 할수 있겠죠. 누구인가? 그리고 강추, 빅강추, 대강추. 이 흐름을 이제 나 혼자 이렇게 또 연대표를 보는 게 지겨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활용하면 좋은 게 님쌤의 10분 역사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선생님 진짜 핵심만 딱딱딱딱딱 정말 담백한 어조로 설명해줘서 조선의 3사는 고려의 3사와는 다르게 취침하실 때 그냥 델타파로 이용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잘때 한번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한 4일 정도 남았을 때는 모의고사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을 풀 수가 있었어요. 그 해설지 공부 분석하는 데만 3시간 이상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2시간에서 1시간. 진짜 하나를 그냥 1시간에 쭉 공부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그만큼 좀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제가 그 기출 모의고사 51회를 봤을 때, 아, 됐다. 이건 이제 됐어. 라는 마음을 느꼈던 게, 그 51회 풀었는데, 90점 이상이 처음 나왔거든요. 93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날 너무 몸이 안 좋아도, 아니면 그날 좌석이 잘못 배정돼가지고, 앞에 사람이 너무 땀 냄새를 풍기시거나, 아니면 다리 막 덜덜덜덜 막 떨고 있어도,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60점은 받겠다. 그때쯤 되니까 이 교재가 에코 용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문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문제지고 이게 해설지잖아요. 이 문제를 이제 풀었다? 풀고 이제 해설지 펼치는 이 손가락이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끌고 와가지고 다시 앞에 꺼내가지고 하는 것마저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한 2, 3일, 이틀 전이었나 했는데, 어떡하지? 나 이틀 잘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약간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지면은 그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이런 시험이 되게 오랜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이퍼로 보는 시험, 나 이제 익숙해. 책 많이 읽었고, 충분히 많이 손가락을 넘겼어. 익숙해. 해서 이제는 어플로 공부를 해도 되겠다 해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플도 되게 한능검 한국사 어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와, 이 민트색 이 어플 있잖아요. 진짜 완전 여러분, 추앙합니다. 이 어플이 좋은 이유가, 선생님 교재에는 500字니까 10개 기출문제 있죠? 공식 웹사이트는 15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역대 모의고사 기출 쭉! 거의 다볼수 있고요. 문제 풀면서 클릭 하나에 그 문제에 대한 설명, 선지에 대한 설명이 딱딱딱딱 되게 간결하게 들어가 있고, 내가 틀린 문제만 모아가지고 맞출 때까지 다시 풀어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좀 뜨뜻미지근했다 하는 문제는 별표로 마킹을 해놓을 수 있어요. 막 붐마크를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만 쫙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풀고 다시 해설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감으로만 알지 진짜 데이터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어플 다 분석해주죠. 너는 이 삼국시대 문제를 많이 틀려. 넌 조선시대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이 틀려. 다 분석해주고,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모아가지고 또풀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 저는 이제 또 문화재 문제도 좀 많이 약했었는데, 물론 교재에도 문화재가 있지만, 그것도 문화재 어디에 있어 하면서 펼쳐봐야 되는데, 또 클릭 하나에 문화재 사진 쭉다 정리되니까, 보기도 너무 좋고, 그것 때문에 문화재 사진 문제 또 하나 맞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문화재 문제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뭐, 제가 이 어플을 되게 오랫동안 활용한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단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유료긴 합니다. 4,900원.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급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안 마시고 이거 구입하면 저처럼 3등급에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쭉. 그리고 여러분 시험 전날은 너무 감사하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D-1 특강을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주시고 당연히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가 가장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동시 접속자가 그때 한만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저, 그거 또 이름이 전야제라고 되게 예쁘게 붙여져 있는데, 저도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그 저녁이 되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유롭게 선생님이랑 같이 팔로우 하면서 마무리 정리하고 자자였는데, 8시에 뭐가 했냐면, 축구, 봐야죠 또. 보고 나니까 10시예요. 전야제가 여전히 있지만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중간에 투입이 됐는데 그때 고려사를 하고 계셨나? 했었는데 이게 또 듣고 있자니 진짜 10시가 넘어가고 밤에 지금 12시 전에 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아는 개념까지 선생님 다 잡아주시잖아요. 물론 중요한 것만 집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너무 쉬운 개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개념도 있겠지만 약간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이 그래요. Thank you.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야제는 누가 들으면 좋냐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첫 번째 부류는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내가 뭐라도 들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뭐라도 들어가지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분들 들으면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너무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내일이 시험인데 나 지금 시간 너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은 안 와. 이런 분들도 들으면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는 somewhere in between 그막 중간에 붙어져 있으니까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제 것이 챙기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플 활용해가지고 제가 틀렸던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만 다시 쭉 그게 한 100개 이상이 됐었는데 거의 다 보고 잤어요. 그래서 12시 반쯤 잤던 것 같아요. 이제 입실은 여러분 당일날 입실은 10시 이전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 당일에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전날 밤에 봤던 거한번더 사이클 돌렸고 그리고 그이 어플이 오늘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기출을 막 섞어가지고 문제도 주거든요. 너무 많은 새로운 문제를 풀면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멘탈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 풀고 갔는데 괜찮았어. 그래서 약간 기분 좋게 되게 여유롭게 8시 반쯤에 제가 봤던 장소는 서울고등학교였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그런 고등학교 가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풀 내음 막 나무 너무 잘 심어져 있고 넓은 운동장과 그막 나무들 사이로 그 너무 포장이 잘 되어져 있어. 강의실 가는 그 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자꾸 풀내음 하는데 그풀 냄새 맡으면서 긍정 에너지 뿜뿜하면서 요즘 애들이 이런 데서 공부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여유롭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 에너지 뿜뿜하면서 이제 입시를 했고 교탁 바로 앞에 배치가 됐어요. 준비해왔던 거 토레트 하나 마시고 초콜릿 하나 먹으면서 집중력 약간 올려주고 제가 했던 거는 이 연대표 두장 있잖아요. 이거를 싹 다, 두장싹 다. 다 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어플 활용해가지고 제가 틀렸던 문제들 한번더 봤어요, 심지어. 그래서 되게, 나 이제 준비됐어. 준비돼. 기분 좋고, 준비됐어. 이런 마음. 그 교탁 앞이 없으니까, 뭐, 다리 떨든 말든 뭐, 잘 보이지도 않았고. 다리 떠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제가 과거의 저한테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들을 때 제대로 듣자. 제가 두 사이클 들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입에 속을 쑥 들었던 거 있잖아요. 물론 남는 게 있긴 했겠지만 그게 또 사식 강의니까 아무리 입에 속을 들어도 며칠을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재밌었긴 했는데 그게 그 시간과 그 재미 대비 아웃풋이 크진 않거든요. 이 시험과 직결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을 때잘 듣자. 근데 역사 문맹의 상태에서 한번 들을 때 완전 꼼꼼하게 모든 걸다 파악하려고 하면 스트레스인 거니까 그냥 한 강의당 내가 몰랐던 거 새로운 정보 5개 정도는 얻고 그 다음 새로운 강의 들을 때도 그 5개 앞에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게끔 꼼꼼하게 그 정도로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라고 추천을 할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피하지 말고 외울 건 외우자입니다. 역사 암기인 거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냥 흐름, 스토리라인을 잘 파악하면 돼. 너무 근사한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그리고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연도나 정확한 왕 이름을 알면은
진짜 찝찝하지 않고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문제들이 확 풀릴 때가 있어요. 연도 외우고 왕 이름 깔끔하게 다 외워주면 좋아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외우지 않아도 문제 많이 풀면은 흐름 플러스 어느 정도의 연도와 왕 이름들이 파악이 됩니다. 중요한 게 몇 개 에피소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조선시대에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조선시대 왕은 제가 진짜 활용하기 좋았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진짜 흥겨워요. 노래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그거 한 100번 보시면 되세요. 근데 100번이라는 게 막 100번 봐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공부하다가 그거 보고 막 머리 식히게 보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그 너무 좋았고. 근데 문제는 고려사 왕들이에요. 자, 고려사는 잠시 이 전체 고려사를 봤을 때 그 1170년 무신정변의 기준점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눌 수 있어요. 무신정변 후기 집권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무신 집권자들이 했겠죠. 그 다섯 명이 있거든요. 그 다섯 명이랑 그 다음에 원간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공민왕. 공민왕이 이제 시해 당하면서 우왕 좌왕하면서 맨 마지막은 공양왕. 이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근데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그 무신정변 앞에 태조 왕건 이후부터 광종이 있었고 경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막 헷갈린단 말이야. 성종 어디서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거 외우면 좋은데 어떻게 외우냐면 유튜브에도 찾아보니까 많이 없고 제 마음에 좀 들지 않, 저한테는 맞지 않았고 제가 만들었어요. 누구인가? 진짜 유치한데 또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nope. 이렇게 해서 저는 고려시대 문제는 다 맞았어요. 그 세 번째 추천은 이 기출 문제집이 진짜 인터넷 해설보다 너무 좋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는 알잖아요. 그냥 바로 기출 들어갈 때 기본서 떼고 기출 들어갈 때는 그냥 바로 어플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 어플의 장점은 제가 아까 다 많이 이제 추앙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강조는 하지 않을게요. 보통 공무원 5급, 뭐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이 학능검 2급 이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 시험 자격 자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2022년부터 7급 시험 경찰 소방 이 공무원 이 공무원 그 한국사 시험 자체가 이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한능검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제가 한능검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사 한능검 그 왜 네가 왜 너 지금 유학 나갈 거야? 너 갑자기 공무원 준비하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인으로서 공부하면 좋고 그 여러분 이게 역사를 공부하면 진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흙, 마시는 공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이런 이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었어를 배우고 나면 다 되새기고 나면 나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과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뜻깊고 감사한 이런 막 긍정의 에너지가 너무 마음에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역사의식이 없이 하면서 살았던 그때와 알고서 이런 긍정적인 감정과 감사한 마음을 가진 지금 어떤 모습이 더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너무 좋은 경험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왕 도전하시는 거 제가 했으면 다 됩니다. 1급도 받으시길 바랄게요.